고민이 궁금해요, 언니가. 제가 좀 여태까지 역할을 이렇게 좀 약간 세련되고 도시적인 역할을 맞아, 맞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저도 사실 이렇게 멜로 드라마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의남 선은보지랍니다. 안추어 삼천 전자는 삼천은 내법당에 천슬령님 만슬령님. 아니 근데 우리 은정 씨 같은 경우는 오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 내후년에는 내년 내후년에는 진짜로? 가능하다고요? 저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오늘 내년 내후년만 우리 기다려요. 진짜. 네. 아 왜냐면 저는 거의 다 그런 역할만 들어와서 제가 계속 그런 역할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사실. 아 절대 아니에요. 여태까지 해왔던 뿌려놨던 씨앗들을 이제 거둬들일 때가 됐다라고 나와요.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는 멜로라든지 좋은 이제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를 한번 맡아서 하실 문제가 있어요. 진짜요? 좋다. 있긴 있구나. 네, 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게 한은정 배우를 또 생각을 하면은 차갑고 맞아요. 도시적이고 맞아요. 세련되고 맞아요. 혹은 뭐 악녀로 나온다던가 못되고 막 이런 못되고 거. 아니면 중간에 죽고 괴롭히고 네, 괴롭히고 근데 실제로 알면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에요. 언니가 되게 귀여운 면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작품을 보면서 아 저 역할은 내가 좀 해보고 싶다라던가 뭐 지금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냥 제 성격이랑 비슷한 역할을 좀 해보고 싶어요. 좀 이렇게 덤벙거리고 아, 주위 사람 잘 챙기고 약간 의리 있는데 막 그런 느낌. 네. 저는 문득 지금 옆에서 보니까 그걸 했으면 뭔가 이미지 변신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웰컴 투 동막골에 네. 그 강혜정 씨가 했던 아니면 강원도 사투리 하면서 아니면 반전으로 웰컴 투 동막골에 이만용 선생님 장도연! 너죠 그러니!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고민을. 작가 선생님께 부탁드릴게요. 시골에 연하랑 약간 만나는 느낌인데 네. 누나가 이제 뒷바라지 다 해주고만 어?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야 그게! 아니 들어봐요. 나가서 부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했는데 네. 그 남자가 잘 됐는데 배신하고 도망가서? 누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찾아가서 죽여. 야 그럼 꼭 그거잖아! 사실 원작이잖아요. 샷건으로. 아니죠. 그거를 도시에서 안 죽이고 시골에서 죽이면은 연기 변신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누나가 이제 골목길 이제 들어가면서 휘파람 불고 끝나는 거. 아, 뭐야? 무섭다. 뭐야? 무섭네. 옛날 살던 시골에 이제 전원 일기. 이제 전원 일기. 너무 옛날로 가는 거 시골하니까. 전원에서 착하게 살다가. 옛날 시골에 그냥 이렇게 어느 한 남자가. 보고 어? 반해서. 잠깐만 옷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입히고 변신하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그래서 딱 변신했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쁜 거야. 아 좋다. 그래서 그 사람 죽여. 그리고 휘파람이요. 그리고 휘파람이요.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죽여. 그리고 휘파람 불면서 눈두렁 지나가. 아 너무 웃기다. 그리고 결혼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오! 아, 우리 은정 씨 같은 경우는 내년에서 내후년 쪽. 내년 결혼하시려고요? 갑자기 반짝하게 이제 스파크 터지는 사랑을 할 수 있다. 폭죽 같은 사랑, 팡팡 터지는. 작품에서 만나나? 와, 멜로 드라마 찍고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와. 제 주변에 남자가 없는데. 아 근데 우연치 않게 또 만날 수 생길 있는.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약간 우리 은정 씨한테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아 너무 싫어요. 잔소리 한 사람 너무 싫은데. 하지만 본인이랑 인연이 있기 때문에 포옹해서 갈 수 있는 사주예요. 서로가 서로의. 설득 당했어. 야 너 바로. 어떻게 생겼어요? 좀 남자 같아 본인이. 저 여자예요. 은정 씨가. 저 여자예요.
은정 씨가 최근에 네. 야리야리하고 외관 쪽은 여자 사주를 띄고 있는데 천하 네. 없어도 남자적 성향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주야. 그러니까 치마만 눌러 여자지 남성분들 요즘은 잠시만요. 저 여자예요. 네 여자예요 여자. 칼을 든 여자. 선생님. 칼을 든 여자예요. 칼을 든 여자예요. 어? 이거 봐, 이거 죽다고 했지? 잘 본다. 세영아. 잘 본다. 저 촉 죽다니까. 다 죽이는 거 맞았네. 맞았네.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파워풀하고 내가 칼을 들고 헤쳐나가. 그렇죠. 장군이다, 장군. 멋있다. 약간 그 잔다르크. 멋있는 거 아니야? 저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저 스타일도. 그래, 내가 칼을 든 장군이었구나. 치마만 드는 여자. 야, 진짜 쇼킹이다. 그리고 또 우리 은정 씨 사주를 보면 나무예요. 우리 은정 씨가 많이 인간을 품어주고 이제 안아주라는 사주인데 이 나무가 목마른 나무야. 사주에 물이 없어. 아, 제가요? 네. 사주에 물이 없어서 물을 좀 끼고 살아야 우리 은정 씨가 좀 편안하다라고 보여져. 어쩐지 저 진짜 물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저. 아니, 그런 물 말고 이제 사주상 물이 없다라는 건 이 물의 기운을 좀 보충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분들은 네. 대부분 이제 수영이라든지 스쿠버 다이빙 그런 걸 하셔야 돼. 그 물을 계속 마시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물 옆에 살아도 안 돼요? 아, 그것도 도움은 되는데 집 이사는 잘 하시네요. 어쩐지 난 물 깔아가면 마음이 편하네. 수영이나 뭐 이런 쪽. 그럼 물을 조금 더 이렇게 더 접하면 더 일이 더 잘 네. 풀릴 수 있다? 네. 네. 올 9, 10월 달에도 그럼 좋은 일이 보여요. 네. 아, 진짜요? 네. 반짝반짝거리 이렇게 보여.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네. 바로 다음 달 가자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 수영 선생님? 어? 수영 선생님. 수영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선생님 하고? 괜찮은데요? 괜찮지? 또 궁금하신 거? 저희 그 프로그램 멤버들 네. 뭐 여자들은 뭐 워낙 뭐 친하니까 물어보셨구나 가서 남자들 중에 저랑 제일 잘 맞는 멤버랑 진짜 제일 안 맞는 멤버는 누가 있을까요? 궁금하다. 제가 보기로는 최고 잘 맞는 분의 사주는 자 이거는 광고 후에 나가나요? 어떻게? 이거 뭐 이거 잘 승부 봐도 될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한... 왜요? 이특 씨. 이특 씨. 얼씨 봐. 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같은 동네 집에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가? 근데 왜 이제 이유가 나와요? 네, 나와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해. 왜냐면 네. 그 친구는 집에 안 나가고 물이에요? 물이 같이 계속 청소하고 저 청소 저거 이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바뀐 거죠. 저는 계속 꽃만 들고 있고. 네, 여자와 남자가 바뀌어 있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네, 들어보니까. 이특 씨는 반면 육체는 남자지만 사주는 여자고. 나 여자야? 나 여자야. 그래, 너 이뻐. 너 이뻐? 어쩐지 우리 남자들 앞에서 옷도 안 갈아입더라고요. 팔뚝궁합이라는 거죠. 그럼 이특 씨는 바지 입은 여자. 네, 바지 입은 여자. 바지 입은 여자, 치마 입은 남자. 이특 씨가. 둘이 자매야, 자매, 이특 씨랑. 자매. 근데 너무 웃겼잖아. 그럼 언니. 네, 그래요. 언니라고 해서. 그리고 조금 안 맞는다라고 보면은. 네, 잘 안 맞는 멤버. 의외입니다, 이것도. 누굴까? 안 맞는 사람은 양세형 씨. 그러면 양세형 씨. 야, 이거는 뭐냐? 나 진짜 놀랐어요. 왜지? 아니요. 네? 양세형 씨는 네. 귀에 그러니까 칼을 하나 숨기고 있어요. 야, 니가 둘 다 칼 좀 내려놔. 왜 이렇게 둘 다 칼을 들고 있어? 내가 뒤에 칼 있다고? 너 조심해야 돼. 이러고 무언가 하나를 비밀이라든지 음흉함을 좀 숨기고 있어요. 양세형 씨가. 네. 전 솔직히 방송에서는 우리가 막 휘격휘격하지만 전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 잠깐만 나 지금 손을 확 쏘는다. 그러게 얘기해봐요. 근데 비밀이 많고
뭐가 숨겨 있다는 거야. 아, 몰라. 저 도사님이 잠깐만. 도사님은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저분을 만나고 와서 아, 내가 진짜 사람을 볼 줄 모르는구나. 아니, 누나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신경질 내지 않아. 나한테 너 지금 가식이지. 아니야. 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일하다 웃겼다면서. 아니, 내가 들었는데 목소리 태용이가 나랑 좀 안 맞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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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람이 네. 저렇게 가식적일 수가 없어. 누나! 저 사람만 믿고 지금 우리 사이가 금이 간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이 칼을 숨기고 있다, 저 사람이! 뭐 숨기고 있는 거 있어요? 완전... 아,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저는 근데 저분 말을 믿진 않아요. 야, 넌 또 뭘 묻고 있냐? 근데 뭐 케미 좋은데, 뭐 방송에서. 네. 아, 그래, 나는 되게 잘 맞는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잘 맞지. 아, 못 맞는다고 하길래 나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는... 근데 저게 다 정답이 아니니까. 아, 그럼요. 그렇게 하죠. 그렇지. 네. 아니, 그럼 저는 이제 은정이 나 잘 맞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내 여동생이야, 여동생. 고마워해! 고마워해! 우리 자매예요, 자매. 자매야. 놀러 가겠습니다, 오늘. 네. 저 이쁘게 봐주세요.